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다시 나온다라는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봤는데 누구? 조국. 아 이분의 미래가 좀 어떤지 참 어떻게 보면 뭐 총선에 그, 나온다고 저도 이제 봤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그분은 참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난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나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문 정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생양이 아니었을까. 완전 갈기갈기에 찢겨졌잖아. 가족들이 다 딸부터 엄마는 뭐 실형을 살고 계신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움직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순한 사람들, 유하신 분들이 이 내면의 칼이라는 걸 하나 만들게 되면은 세상 무서운 게 없는 분들이거든. 아마 분명히 뭐 움직임이 있겠지, 그분 나름대로도. 움직임이 있다면 아마 좋은 결과까지 기대할 수도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구로 뭐 국회의원으로 나오신다? 그런다면 당선 확률은 90% 이상이겠지. 비련의 여주인공이야. 안 됐어. 참고로 김 대표 너는 싫어하지만 난 그분 좋아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 봤을 때 그냥 인정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유함 그 이렇게 외모에 풍기는 유함 속에 유함 속에 강함이 있는 거야. 고집스러움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나아질 수도 있고 아마 이번에 도전하신다면은 파이팅. 아 가능성은 있다? 굉장히 있지. 그리고 이렇게 몰라 TV를 안 보지만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쩌다 한번 생각하면은 시퍼런 칼날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게 느껴져. 그거는 뭐냐면 복수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거겠지 뭐.